말더듬이의 기도 류시화. 너는 왜 절실히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무릎 꿇는 일에 서툴렀으나 내 귀에만 들리는 희망과 절망의 혼잣말이 나의 기도라고. 세상의 어휘가 내겐 조금 부족할 뿐이라고. 너는 왜 참회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고행승처럼은 아니지만 박하풀 돌에 찧으면 향이 나듯이 후회와 반성의 돌적 위에 찧은 손등이 나의 참회라고. 너는 왜 아픈 곳 제때 치료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마음 대인 자리 아물기 기다리느라 남보다 조금 오래 걸렸을 뿐이라고. 너는 언제 피어날 것이냐고 물으면 어떻게든 살아 있음이 나의 꽃이라고. 내 어둡고 환한 이마 보라고. 걸음이 더뎌 가끔 봄을 놓칠 뿐이라고. 너는 벽에 부딪혀 어떤 문을 내었느냐고 물으면 더듬어 간 방향이 나의 문이었다고. 나를 길 잃게 한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었다고. 다만 생각이 많아 안에서 잠겨 있었을 뿐이라고. 이것이 한 생을 건넌 내 점자 같은 기도라고.